지하에 또 이렇게. 네, 여기 지하에서 제가 뭐 집에 공간이 부족해서. 요 렉 세 칸. 네네. 요거 때문에 이제 용인까지 오라고. 아니 이거 두 개만 입고 왔는데 진짜 이거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당황했어요. 자, 오늘은 용인입니다, 여러분. 야, 이게 뭐 나중에 베트남도 가고 뭐 어디 캄보디아도 가고 뭐 그러었어요. 이번에는 레고 창작가 분이 계신데 그분의 사무실을 또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세요. 레고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케이스님입니다. 네, 또 그 창작가 분이신데 뭐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나 몰랐어요. 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게 아, 네. 너무 여기 지하에 또 이렇게. 네, 여기 지하에서 제가 뭐 집에 공간이 부족해서. 네. 요 렉 세 칸. 네네. 요거 네. 때문에 이제 용인까지 오라고. 아, 이게 이제 창작품이다 보니까 제작 기간이 오래 걸려서. 네. 당황하지 마세요. 질보다는 양보다는 진로 승부하는 거고 오늘은 이케이스님의 창작품들을 하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일단은 뭐 원케이스님의 가장 대표적인 창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IST 모나크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모나크요? 모나크라고. 왜 모나크? 오리지널 코믹 역사 보면은 거기에 이제 ISD들의 이름들이 쫙 나열이 돼 있어요. 원하는 걸 골라서 네, 모나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ISD가 레고에서도 실제로 9번 정도 이제 완전 UCS급은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네, 약간 더 크고요. 네. 처음에 레고를 시작한 계기가 그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뒤에 신형은 네. 보셨어요? 그거는 잘 나왔어요. 네. 그거가 출시되기 1, 2년 전에 제가 이제 이걸 만들었고요. 제가 제품 부품 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는 11,300 정도? 네. 요런 이제 레이저포도 네. 요거 너무 귀엽게 삼지창으로 네.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네,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율이거든요. 네, 네. 요 한 교가 다른 거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비율이에요. 네, 그게 원래 비율입니다. 요것도 이제 제품 나온 것도 약간은 좀 크긴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 스터드를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고 플레이트 부분들 많이 네, 네.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약간 웨더링 같은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 얘네가 사실 영화상에서 보면은 이 위에서 이렇게 그쵸. 훑어서 네.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뭐 아래에서 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시선을 위에서 밑으로 봤을 때 너무 예쁘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 곁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제품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네뷸론이라고 네. 리벨리온 쉽들. 크기가 이게 이제 비율이 맞는 거예요. 비율이 겁니다. 요 비율인 거예요. 요게 이게 탄티, 요게 이제 첫 터에서 이제 공주가 납치가 되는. 네. 그래서 저게 요 밑에 보시면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 아, 밑에까지도 네네. 지금 디테일을 구현을 해놓으셨어요. 네. 오,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에 관련된 조금 안 좋은 에피소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네네. 저는 이제 설명서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서 이제 PDF 형식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원케이스라고 제가 이제 레고 시그니처를 만든 거예요. 제 작품마다 이제 저 마킹을 이제 찍어 이렇게 붙여 놓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불법으로 복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뭐 절차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재밌는 게 이제 그 중국 카피본도 저거가 있습니다. 제 그러니까 사인이. 대박입니다. 우리는 디자인을 도용했다. 그렇죠. 인정을 한 거예요. 진짜 좀 시름시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망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요거를 알는 이상은 팔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메일로 제가 좀 컴플레인을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제안한 게 이 기체 하나당 50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됐다. 이러고서는 말았죠. 아, 하나 팔 때마다 50만 원이 아니고? 예, 예, 예. 로열티를, 로열티 총으로 50만 원. 만약에 이거 개당 50만 원 정도 로열티 주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 판매될 때마다? 네. 그럼 저는 거기 취직을 했겠죠. 네. 중국에 있겠죠, 지금 중국에. 이미. 네. 대략적으로 디자인해서 총 만드는 소요 시간? 디자인만 한 6개월? 와. 네.
그다음에 또 어려운 게 이제 부품 수급. 그래서 총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총. 1년 걸렸는데 네. 50만 원에. 네. 여러분 요거는 또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가장 큰 기체잖아요. 그렇죠. UCS보다 그럼 먼저 참여하신 거예요? 아 아니요. 그 UCS는 그거를 살려고 봤더니 너무 조악하게 만들어서 안 드셔가지고 아 내가 만들어야겠다 하고서는 기존에 나온 레고 UCS는 다크 그레이잖아요. 아니요, 그냥 아, 이거요? 네, 예, 연회색입니다. 아 그게 말씀하신 게 요 네. 안쪽은 다크 그레이. 그건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색깔이 조금 더 밝은 네, 느낌이 네. 좀 있고 네. 아까 보여드렸던 ISD가 요 비율 네, 설정상으로 10kg가 넘어 거의 소도시 정도의 크기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도시 같은 느낌으로 제가 많은 이제 그리브를 표현을 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뭐 내부가 뭐가 막 디테일하게 나오거나 했던 적은 없죠. 영화상에서. 네 뭐 함교 안에서 이제 다스베이더가 있는 정도만 나왔지. 그 함교가 여러분 요만합니다. 네. ISD 스케일 그대로 갖다 네, 오시면 ISD 함교랑 사이즈만 같아요. 네. 그리고 제품은 이제 밑에 하단부가 표현이 너무 이제 단순하게 됐는데 네. 이건 이제 완벽하게 고증을 와 그러네 잘 빠진 느낌이 조금 더 있어요. 원래 네, 약간 네. 조금 더 뚱뚱하고 네 약간 뚱뚱하고 네. 그게 이제 비율이 좀 안 맞게 그러니까. 제작이 돼서 그런 화살촉 같은 느낌 오 맞아요 네네네. 딱 그 촉인데 네. 네, 화살촉 같은 느낌 촉이 왔었어요. 실례된 질문이지만 또 중국에서 혹시 카피했나? 아, 네 이것도 네 절찬이 판매가 되고 있고 스트레스 너무 많다 갑자기. 얘는 제작 기간이에요. 보시다시피 워낙 디테일이 많고 네. 이런 게 이제 다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열려서 이것도 한 6개월 이상은 걸렸습니다. 제가 만들고 말 거면은 뭐 대충 만들고 마는데 네. 중국 분들이 잘 카피를 해서 또 판매를 하셔야 되니까 그거까지 좀 고려를 해서. 아,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여기 네, 또 다른 작품들 한번 볼게요. 예. 자, 이것도 도시 위에 떠 있는 ISD 같습니다. 약간 또 기체만 보다가 디오라마랑 디오라마, 같이 보니까 네. 또 이게 미치네요, 네. 진짜. 그 영화 로그원에 나오는 네, 장면입니다. 이런 사막 위에 제다 시티라는 이제 도시 위에 광물을 이제 채취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도 중국에 지금 지금 보여드린 요것까지 세 개가 아주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네. 요건 한 채 사. 아니, 괜찮습니다. 농담입니다. 이거는 인스트럭션을 사서 파고 싶을 정도로 네. 너무 멋있다. 제다시티 밑에 이 플레이트들은 어떻게 지금 쌓아서 온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아. 무식하게 쌓진 않거든요. 무식해 보이는데요? 네. 그 지형의 느낌을 조금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도시들도 이제 최대한 이제 다채로운 어떤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양한 드랙들을 사용했습니다. 여기가 사원인가 제다시티? 네, 거기에 사원이고 그러니까요. 동상도 네, 있고 동상도. 와, 너무 예쁘다 진짜. 그리고 이것도 이제 떠 있는 일루전을 주기 위해서 이제 투명 착시 현상이 조금 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레고 아이디어스 출품 같은 걸 하셔도 네. 딱 좋은 사이즈 같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레고 아이디어스에서 출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워즈예요. 그러니까는 그 로열티 문제 때문에 그 제다 사원이라고 안 하면 되잖아. 와, 난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와, 진짜 진짜 너 너무 이거 아이디어다.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일단은 말을 설명드리기 전에 체스판이 미쳤어요. 죄송해요. 이제 또 들어서. 베이스는 이제 데스스타의 표면들 예. 모티브로 조금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너무 재밌는 게 제국군과 반란군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지금 야 이 타이파이터들이 졸 우리 졸이라고 졸이죠 졸 졸 졸 맞아요 졸 네. 장기박격으로 스노우스피더 네. 엑스윙 파이터 뭐 유잉 파이터 네. 뭐 와잉 파이터 야. 보통 비행기들이 다 수평적으로 생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말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약간 수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디자인을 좀 변형을 해서 ISD 이제 함교 쪽 함교만 이렇게 약간 퀸 같은 느낌 얘가 퀸이네 네. 임페리어 셔틀 임페리어 셔틀이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밀레니엄 팔콘이 이제 퀸으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요것도 이제 탄티브라고 그 공주가 타는 쉽인데 이것도 이제 긴 거를 이렇게 꺾어갖고 이렇게 기역자로 꺾은 거예요. 미치겠네 진짜. 와.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영화에서 나온 어떤 기체들을 했고 그다음에 와. 약간 찐 감동 받았어. 이 시퀄은 또 여기 다 있고 프리퀄 애들 거 와
최소한의 무리고 이런 특징들을 캐치하시는 것도 진짜 대단한 능력이신 것 같아요. 다 하시는구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다니엘이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다니엘 이거 설명서 사라. 아니, 이거 너무 좋다. 부품은 알아서 구하고. 아니 큰 것만 보다가 네. 체스부터 지금 이런 게 보이네요. 네네. 요거는 이제 그 보시다시피 스타워즈 미니 피규어들의 이제 헬멧들을 사람 비율로 맞춰서 제작을 한 작품입니다. 하, 다스베이더 참 그래. 이거 헤드는 안 하셨네?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프린트가 되는 게 들어가면은 좀 이 일루전이 깨져요. 오 네. 맞네. 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진짜 약간 예술가 느낌 좀 있어요. 트루퍼가 사실 제일 예쁘게 나오긴 했는데 아, 너무 네. 예뻐 요 테크닉 부품 요거 각도 요 부품으로 그 스톰트루퍼 갑옷 느낌이에요. 요렇게 약간의 굴곡져 있는 거 네. 실제로 스톰트루퍼 뒤에 요런 거 꽂고 다니거든. 조금 오바해서 이거는 레고에서 따라온 것 같아요. 본사에서 아 로얄가드 와 로얄가드는 조금 단순하게는 만드셨어요. 체스 느낌도 네. 나네요. 네.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여기 한쪽 망토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요런 것들도 있고 미사일 달고 있네. 근데 얘는 이 미사일을 어디서 갖고 다니는 걸까요? 마징가 제트 그 비너스 가슴 미사일처럼 분명히 나갔는데 이게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는데 보바펫 미피 헤드에 브릭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셨죠. 일반 이제 만약에 헬멧이 없이 네. 프린트된 얼굴을 쓰면은 비율이 좀 달라져요. 되게 비율에 집착하시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시죠? 제 비율은 어떻습니까? 약간 레고 비율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면은 요 베나토 굉장히 예쁘게 네. 또 사이즈가 딱 좋아요. 네. 요거도 시컬에 나오는 파이널라이저라는 이제 ISD보다 실제로는 조금 더 큰 업그레이드된 기체. ATST 워커인데 네. 확실히 기성 제품보다 더 디테일하고 좋아하시는 그 비율. 네. 호수들 진짜 디테일 너무 좋네. 네. 특이한 거는 이제 이 걷는 모습이 조금 멋있어서 제가 그 걷는 모습을 조금 재현하려고 똑바로 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좀. 얘 걷는 거는 조금 부자연스럽긴 해요 영화는. 아 그렇죠. 네. 야 요거는 호수 전투에. 네 맞습니다. 요거가 최초로 디자인한 건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 눈이 좀 파인 느낌도 표현이 잘 돼 있고 요 깨알 루크 있네요.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얘를 이 얘가 이기잖아요. 끈으로. 말이 안 돼. 포스 무슨 개뿔 뭐 죄송합니다. 요것도 라스트 제다이에 나오는 쉐이트 전투 씬. 맞아요. 네. 이야. 이게 또 이렇게 표현돼 있고 풀들인데 원래는 폭파하는 네. 거를 이제 파이어돼 있는 느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 카이로레인 타고 있는 요 날개 이렇게 네, 대각선으로 네, 네. 펼치는 거 전체적인 요 구도는 지금 앞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비주얼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투할 때마다 네, 네. 빨간색으로 파이거나 네, 이런 네. 느낌은 좀 좋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투신입니다. 왜 그러시죠? 비행기 6대인가로 얘들이랑 싸우다가 로즈랑 갑자기 핀이랑 뽀뽀를 합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겁이 있는 건너뛰기를 합니다. 네. 헤아리였어. 네. 일본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 디오라마로 만든 본더라는 에반게리온이 탑승하는 이제 굉장히 큰 기체인데 네. 네, 이거는 레고로 재현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와 여기 보니까 밑에도 요 폭탄인가요? 아 그거는 뭐 엔진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기체가 워낙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바디드 바 이런 그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가 요 기체를 사실 몰라서 그러는데 케이블 TV를 많이 보나 봐요. 여기 다 안테나 세 개나 다 많이 수신이 좀 안 좋은 곳에서 이런 걸 다 내보내더라고. 재미없는 거 일부러 저렇게 더 좋아해 자기들이. 얘 한번 궁금합니다. 얘 이클립스라는 기체인데 네. 이거는 영화화되진 않았고요. 그 원작 코믹에만 나오는 네, 기체입니다. 데스스타의 레이저를 이제 스타디스토리에 장착을 해서 행성을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왜 이렇게 행성 파괴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걔네들은? 이것도 이제 스터드가 전혀 없이 조금 깔끔하게 디자인을 한. 얘 진짜 너무 크네요. 요거는 이제 제 작품은 아니고 케이브 가시라는 어떤 창작가분의 이제 대표작인데 레고로 고증이 잘 된 작품이고 레고에서 나오는 AT-AT 제품보다도 훨씬 클 거예요. 한 1.5배 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작도 그렇지만 이제 다리가 몸체에 비해서 워낙 얇기 때문에 네.
정말 잘 부서지기로 악명 높은 작품인데 이거를 테크닉 브릭으로 안 만들고 브릭을 이렇게 쌓아서 만들었어요. 무조건 부러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치면은 바로 넘어가는 작품이어서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도 선풍기 못 끼시겠어요? 선풍기 켜면 네.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조그만한 피규어도 이 크기에 압도돼서 놀란 느낌들. 이런 것들도 참 깨알 표현도 해주셨네요. 이것도 이제 드라나기라는 창작가분이 만든 네뷸론 비. 요거는 이제 대중적이진 않지만 맞습니다. 스타워즈 팬들은 아시는 빛이. 네, 네. 요 밀팔은 익숙하네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외국에서 나온 그런 네. 제품이고 요 앞에 것들은 제가 그냥 조그맣게 좀 만든 X윙, Y윙, 네, B윙, 탄티브, A윙, X윙 요런 애들. 아, 너무 멋있다 진짜 이거. 그다음에 요거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이거 꺼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어머,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야, 요거는 이게 이제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가 데스스타에 추락하는 장면을 표현을 한 겁니다. 데스스타 표면 보세요. 네. 요런 사이길 여기로 이제 막 엑스윙이랑 네, 네. 예, 타임파이터랑 막 싸우는 거예요. 네, 네, 가면서 네, 네. 그래가지고 총알 한 방 쐈는데 이게 터지는 거야. 맞습니다. 말도 안 돼. 그때는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A윙이 요 함교에 부닥쳐서 얘가 추락을 하는 거거든요. A윙 하나에 저렇게 네, 추락하는데. A윙 하나에 추락을 하는 거여서 그게 재밌어서 이걸 좀. 와, 이런 것도 불꽃으로 네. 표현해 주셨고. 후면 여기에 좀 진심이신 것 같아서. 아, 예쁘네요. 오늘 뭐 좀 스타워즈 위주기는 했지만 네. 창작품들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에반게리온까지. 아니 또 이렇게 이상훈 TV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아, 네, 제가 네. 감사드리죠. 그냥 취미로서 뭐 이런 이렇게 레고 만들고 제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먼 용인까지 찾아와 주시고 해서 네.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오늘 뭐 좋은 구경 잘했고요.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삼촌들도 영상으로 보시면서 감탄하지 않으셨을까 감히 예상해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피규어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완전 잡식이에요. 마블 쪽 아니세요? 그래도 마블에서 갈아탔죠 또. 갈아탄 아, 이제 마블 아닌가? 마블 보기 빠지면서 같이 또 빠지기 시작하고 뭐. 아니, 원래 또 많은 걸 기대하고 그쵸. 네. 몰랐어요. 아니, 뭘 보내달라니까 정보를 안 주시길래.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두 개만 입고 왔는데 진짜 이거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당황했어요.